내가 세상에 태어나 사랑한 여잔 오직 당신뿐이오. 사랑하오. 정말 사랑하오. 정 회사님, 고생 많이 오셨어요. 선생님, 수술 잘 됐죠? 예, 안심하셔도 됩니다. 이제 붕대 풀어드릴게요. 천천히 눈을 한번 떠보세요. 잘 보이세요? 선생님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이제 퇴원하시고 눈 피로 오지 않게 각별히 조심하시면 됩니다. 더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. 네, 선생님. 저 그럼 다음 진료 때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엄마. 다들 고맙다. 애썼어. 용희, 용진, 용미 아버지, 편하게 잘 계시오. 60만 원 연간 같으니 죽어서도 내 몸에 밖에 안 떨어지겠다 이거요. 어차피 태어나서 당신이란 남자밖에 모르고 산 나니 죽을 때까지 같이 가봅시다. 고맙소. 고마워요. 집문서요. 팔자. 구닥다리 지겨워. 신식집에서 한번 살아봐야겠어. 혼자 살 건데 작은 빌라 하나면 돼. 제법 집값이 올랐으니까 차서방 사업자금도 주고. 두 배 확실해? 아유, 그럼요, 장모님. 기대하시라니까요. 에휴, 엄마. 성욱이 학비도 보내주고. 나중에 그 녀석 크게 되면 갚으라고 해. 네. 애니 그만 부려먹고 얼른 가. 그래도 내 잔소리가 그리울걸?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어. 고생 각오해. 요리도 청소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, 어머니. 결혼 준비는 네가 도와주고. 알았어요. 아유, 장모님,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. 지선이 또 그런 거 하나는 끝내주지 않습니까? 그래. 이제야 홀가분해. 자자, 그 우리 집 전통 윷놀이 한번 뜨깁시다. 전화 어때? 오케이. 그럴까요? 아, 그래. 먼저 그러니까. 자, 요시다 유나. 어느새 싹이 돋았네. 주책 돈 꽂히 뭐 따로 피나. 부자가 뭐 별거야. 자식들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커줬으면 되지 뭘 더 바래.